예, 오늘은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 국악을 너무 사랑해 오신 이재권 선생님 만나 뵙습니다. 송곳고등학교에 계신 이재권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 국악 풍물과의 인연이 오래되셨다는데 예.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85년도에 처음 제가 이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풍물 소리만 듣고 매료가 돼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배우기 시작한 동기가 내가 좋아서 배운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이거를 가르쳐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짧은 그 배움이지만은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한 4, 50명 모아가지고 이제 좀 우스개 이야기인데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로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애들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내가 아는 거를 가르치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그냥 심지어 학교 너 뭐하러 오냐 이러면은 아, 저 북치고 싶어서 학교 와요. 또는 저 장구 치고 싶어서 학교 와요 할 정도로 애들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86년, 88년 그 세계적인 그 아시안게임이라는 체육 행사에 올림픽이 예. 이제 행사에도 많이 나가고 아, 이랬습니다. 직접요. 근데 이때 이제 참 고마운 거는 이 모르는 저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많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민속촌에 계시는 정인상 선생님 제자분들. 네. 그때 이제 풍물놀이 마당이라고 하는 여섯 명이 모인 아주 유명한 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많이 가르쳐 주고. 예, 이래서 참내 나름대로 좀 보람을 많이 가진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학교에서 풍물이 그 이후로 조금 퇴조가 되면서 선생님 또 악기를 피리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아, 예, 그거는 또 이유가 있는 게, 예.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들로 모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르쳐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뺏었을 때 뒤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애들 중에서 아주 재주가 뛰어난 애들이 몇명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얘들을 뭐를 시켜보면은 좀 보다 나은 생활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 그때 이제 전통 무용을 가르치면 어떨까 싶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그 면목동에 서희주 선생님 무용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양대에 출강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가 또 무용을 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같이 무용을 같이 배웠었어요. 그때는 지금이나 좀 뚱뚱한 편이라서 이게 체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희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체형이 이래서 좀 무리가 있겠다. 그러면 제가 악기를 배워가지고 선생님 발표할 때 내가 꼭 생음악으로 내가 반주를 내가 할수 있도록 내가 당분간 학원은 이 무용학원은 그만두고 악기를 배우러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한솔이라는 데를 처음 가가지고 이제 피리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강령근 선생님, 지금 이제 이대 교수로 계시는 강령근 선생님이 가르쳤었죠. 근데 그분은 정말 참, 뭐라 그럴까, 이 피리 배우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배울 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 비전문가들, 즉 동호인들이 이렇게 이 전통 이 음악을 하는 것 자체를 아주 귀하게 얘기해주고 아주 즐겁게 얘기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피리로 옮긴 다음에 되었습니다. 예. 피리를 붙잡고 세월을 보내신 지도 온 10년 넘으셨잖아요, 아니, 지금. 한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선생님, 이재근 선생님, 피리 정악뿐만 아니라 민속악 쪽으로도 여러 곡, 산조, 또 정악곡 그렇게 다 연주들을 해보셨겠네요. 예. 실력은 모자라지만은 그냥 이것저것 다 많이 해봤습니다. 종로 소리에 올라오시게 된 그런 배경은요. 아, 종로 소리여울을 한 6년 전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 여기에 종로 소리여울에 이 정악 그 합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주를 해보고 싶은 아주 그 생각이 많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인 혼자서 이게 독주하는 것보다 우리 정악은 합주하는 게 그렇게 멋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주를 이제 매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서 배우려고. 예.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소리 여울에 이제 그 인연이 맺게 됐지. 그렇군요. 여기 종로 소리 여울에 이제 합주 모임 보니까 산조 합주도 있고 관현악도 있고.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때. 예. 합주 모임은 그때는 이제 정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 예. 지금은 이제 산조 합주 모임도 있고 이 관현악 합주도 있고. 예. 이래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이거 저 이거 비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이런 다양한 이런 합주의 팀을 합주 모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여기 빼고는. 그리고 여기 이제 소리 여울은 참 원장님을 비롯해가 정말 내가 또 참 이 고맙게 여기는 거는요. 저는 여기 오지만 회비를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러면 강습 받는 것도 없고요. 그러면 합주 모임 장소 제공, 강사들을 지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모든 건 원장님이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몇 분이나 그런 혜택을 받으셨어요? 전부 다지. 여기 나오시는 분 다. 더구나 더 참 놀랄 만한 일은 예. 산조 모임이 한 3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조나 관현악이나 이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한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예, 그분들이 예. 그 완전 전공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 예. 이래 아마추어들 위해서 하등 이해관계 없이 그냥 와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 성심성의껏. 그런데 예. 최소한의 이제 여비 정도로만 네, 우리 회비를 네. 모아가 드리지. 네. 근데 이제 산조팀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인수가 작아가 그 돈조차도 못 만들어질 때 이 원장님이 그 돈을 대신 지급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예. 각각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가락을 맞추고 장단을 맞추고 악곡을 완성해 나가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예. 어떻게 해오셨어요, 선생님? 아, 그 이제 저 이 산조하고 이제 관현악은 지도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상당히 이 기능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도력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예. 그분들의 이제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지. 네. 공부하고. 그런데 네. 이제 정악 모임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아마 우리끼리 모임이었는데 이번에 또 대단한 선생님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아마 정악 모임도 지난달에 정악 모임도 1회 정기 연주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관현악도 2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정기 연재를 해가지고 정식 팀을 창단하기로 계획 잡혀가 있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니까 거기서 얻으셨던 것 또는 즐거움, 보람, 아, 그건 예. 어떤 것들이? 저는 일단 처음 시작이 목표가 사실은 현직 교사로서 대상을 학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우리들이 가지야 되는 거. 이 사실 우리 전통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오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거의 뭐 그 유전자에 그럼요. 유전되다시피 네, 네. 각인되어 있는 건데 네. 단지 이제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기쁨보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또 곁들여 가지고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이 좀 이 역할을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음악이 좋아가 예. 이제 학생들보다는 아까 이제 그런 의지는 좀, 예. 좀 죄송한데 의지는 좀 잃었고 예. 이제 제가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즐기는 음악 쪽으로 지금은 요즘 예. 우리 이제 또 7명이 옹과학회라고 하는 모임을 아, 만들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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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6년 전에 이 창단 공연을 했습니다. 예. 주로 정악. 예. 증가 쪽으로. 그러셨군요. 예. 예. 여기서 잠깐 우리 이재권 선생님, 그, 개인기 시간이 저희들이 한 1분 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20몇 년 넘으신 그 피리, 오랜 연륜 그 예. 피리 소리 잠깐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목 잠깐. 조금 모자라지만은 아, 예. 예. 네. 어느 대목. 지금 그, 이제 그 가곡 중에서. 예. 을락이라고 하는 네. 가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저 대여음을
좀 하면 한 1분 정도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예, 네. 하여튼 최대한 더 노력해서 한번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이재건 선생님 피리 예, 얼라 예예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온고학회 얘기 잠깐 하시다 예. 예, 넘어갔는데요. 예. 그래서 온고이지신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 예. 우리 옛날 음악을 지키자는 뜻으로서 예, 온고학회라고 예, 만들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만나셨어요 거기는요? 7명 중에서 예, 예. 교사가 3분이고 예. 다음에 이제 저기 저 그 간호사가 한 분 계시고 예. 이제 여기 안국역의 역장님도 거기 우리 멤버고 예. 다음에 나머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러시군요. 예예.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지금 시대에 좀 안 맞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막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이분들은 이 느림이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장중하고 느린 우리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평온을 이 찾아줄 수 있는 안정을 찾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느린 음악을 주로 즐깁니다. 예. 발표회는 몇 번이나 하시고요? 한 번 했고 예. 네. 내년에 이제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어떤 그 우리를 이런 음악을 듣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가지고 이걸 해주는 그. 해줄 이제 거기에 이제 무엇을 시작을 했는가니까 요 안국역 그 역에서 예. 지하철 음악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철 음악회를. 그럼 이재훈 선생님께서 그 온고학회 회원분들하고 같이 지하철역 안에서 예, 음악회를 하셨군요. 예, 예. 그럼 오고 가시는 그 승객분들이 멈춰서 다 예, 들으셨겠네요. 그 아무나 예. 오고 하면서 한번 보시고 들으시고 가시라고. 그때 연주하셨던 곡들은 어떤 곡 하셨어요? 이제 중광지곡이지. 중광지곡인데 저 조금 이제 그 지루한 음악이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듣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거를 대중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음악을 바꿔서 좀 다양한 프로를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 얘기도 그 나오셨던 양정환 씨가 와서 와가 일부러 와가 들었습니다. 듣고는 저희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참 잘 정했다고. 이거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면은 네. 이거는 참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의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음악이 된다. 음악을 다양화시키지 마라. 하하, 아, 예. 이런 음악은 요즘 들어야 된다라고 네, 네. 그런 자문을 받았지. 좋습니다. 이재훈 선생님 그럼 온고학회는 앞으로 부르면은 찾아가 주는 그런 봉사대로서의 역할도 하겠네요. 예,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 소문을 자꾸 내야죠. 소문 저희들도 아, 내드릴게요. 조금 이제 내년까지 우리가 이제 내실을 다지기 네, 위해서 네, 네. 이제 1년간 최대한 도로 각자가 노력할 수 있는 연습을 해가지고 네, 네. 내년 12월 달에 정기 연주회를 다시 갖자라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정기 연주회 가지면서 자꾸 실력이 이제 높아질 그렇지. 거고 상승될 네. 거고 네. 또 그런 바탕을 또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봉사대로서 예, 네, 그렇지. 네. 학교나 마을이나 아, 예. 모임체나 예. 그거 아주 좋은 일이지. 참국사라는 걸 참 네. 창백에 처음 알았습니다. 창피하게. 예. 참국사 그, 가입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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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거의 뭐 1년 내내 방송 틀어놓는 게 국악방송을 틀어놓고 그만 예. 듣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도 그 참국사라는 걸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제가 몰랐던 게 참 어제 보면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건 선생님께서 참국사로 이렇게 현장에 계신 줄 이제 알았고 서로가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예. 우리 참국사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성원의 말씀 좀 해주신다면은 아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 요새 뭐 이제 명인 명창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아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명인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뭔가니까 바로 소리요리나 참국사나 그렇죠. 우리 그 강영근 선생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정말 이거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예를 쓰시는 이 명인의 반열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 우리 그 명인에 대한 그런 생각도 조금 예. 더 외연을 넓혀서 예. 우리들이 추대하고 우리들이 성원하는 그런 대중 명인들이 또 나와야 될 겁니다. 예. 저는 예.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분들을 다 그 저 당연히 저는 그 추천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펼치고 싶은 앞으로 예. 펼치고 싶은 예. 그런 우리 소리를 어떻게 펼치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지금 이제 저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서 더 이상 학생들에게 어떻게 참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의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회 봉사 활동 네, 쪽으로 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것을 제가 이게 이 발전은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또 잊지 않도록 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예.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악사랑 예, 송곳고등학교 이재권 선생님 만나 뵙고 근 30여 년 가까이 돼가는 이 국악사랑 말씀 소중히 들었습니다. 선생님 꿈, 저희들 꿈 똑같은 꿈입니다. 오늘 만나 뵙고 소중한 말씀 잘 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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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예.